안녕하세요. 국화 소리 카페 강창학입니다. 오늘은 스위스 믹스 포 프로그램에서 퓨 옵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왼쪽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이 퓨라고 글씨가 있죠. 이 부분이 퓨 옵션이라고 하는데 이 속에 있는 작용과 구조와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초적인 작업을 하는 부분에서는 이 퓨 옵션이 여러 군데서 많이 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고 몇 개만 우선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상세히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윗줄 메뉴바에서 윈도우를 클릭하고 아래 내려가서 디폴트 레이아웃을 클릭해서 프로그램을 초기화합니다. 다음은 프로그램 오른쪽에서 중간에 프로퍼리스 패널로 들어가서 무비 프로퍼리스를 클릭합니다. 그럼 열려진 규격 설정 창에서 오늘의 작품은 가로를 500픽셀로 하고 세로를 375픽셀로 설정합니다. OK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현재 스테이지에 가로 500, 세로 375의 가로 세로 4대 3 비율의 스크린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왼쪽 뷰 옵션으로 내려가 보면 확대기행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죠. 커서가 보이죠. Fit Stage in Window 이것을 클릭하면 이 창이 스크린이 확대되면서 중심의 자리를 찾게 됩니다. Fit Stage를 클릭합니다. 작업창이 확대되면서 중심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다시 뷰 옵션으로 내려가서 보면 그 아래에 확대기 하나 더 있습니다. 확대기형 위에 녹색으로 백자가 쓰여있죠. 줌 100% 이것을 클릭하면 이 작업창이 본연의 크기로 돌아갑니다. 본연의 크기로 100%입니다. 본연의 크기 돌아갑니다. 이렇게 작성자가 마음대로 필요에 의해서 작업창을 크기도 적게도 더 줄일 수도 있습니다. 왼쪽 뷰 옵션을 보면 100%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이 위에 컷을 가져가면 줌 팩터가 나옵니다. 이것을 클릭하면 프로테이지가 나오죠. 필요에 의해서 75%를 클릭하면 이 작업창이 75%로 크기가 줄어듭니다. 또는 필요에 따라서 50%를 클릭하면 50%로 줄어들기도 하고 또는 필요에 따라서 33%를 클릭하면 작업창이 33%로 작게 줄어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작성자가 작품의 작성 필요성에 따라서 수시로 마음대로 이 작업창을 키웠다가 늘렸다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습득하시면 나중에 여러 가지로 뭐로 용이하게 쓰일 때가 있습니다. 다시 뷰 옵션으로 와서 100% 줌으로 클릭해서 본연의 크기로 돌아갑니다. 다음은 사진 한 장을 불러오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 툴바의 오른쪽 위에 임포트 이미지죠. 사람 모양의 아이콘 이것을 클릭해서 사진 한 장을 불러옵니다. 중간에 있는 것을 클릭해보고 모니터에서 이상이 없으면 열기를 해서 스테이지로 불러옵니다. 이 이미지와 작업창을 움직이려면 오른쪽에 보면 이 스크롤바가 있습니다. 여기 스크롤바를 움직여서 아래 위로 움직여서 이 이미지를 상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작업창 전체와 함께 또 아래에 보면 여기 또 있습니다. 스크롤바가 이것을 움직여서 이미지를 좌우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를 빗겨서 움직이지 못하죠. 회전도 안 됩니다. 이게 좌우로.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왼쪽 툴 박스에서 아래로 내려가면 손바닥이 보입니다. 핸드 툴. 이것은 그림은 툴 박스 속에 있지만, 그 기능은 뷰 옵션에 속합니다. 그래서 핸드 툴, 손바닥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커서를 스테이지 중간에 넣고, 커서를 클릭해서 이것을 좌우로 상하로 빗겨서 회전도 되고 자유자재로 이것은 이렇게
스테이지에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핸드 툴을 선택하지 않고도 선택 툴 누르고 핸드 툴을 취소하고도 평소에도 다른 작품을 작성하다가 이것을 임으로 옮길 필요가 있으면 커서를 중간에 놓고 스페이스바를 키보드의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핸드 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커서로 잡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로 스페이스바를 놓으면 커서도 놓으면 사라지죠. 이렇게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또 그 옆에 보면 툴박스에서 그 오른쪽 옆에 제일 끝에 보면 줌 툴이 있습니다. 확대기형 모양. 이것도 그림은 툴박스에 있지만 기능은 뷰 옵션에 속합니다. 이거 줌 툴 확대기형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커서를 중간에 이미지 위에 놓고 확대기형이 플러스가 있죠. 플러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클릭하면 조금 커집니다. 한번 또 클릭하면 또 커집니다. 이것을 반대로 키보드에서 Alt 키를 누른 채로 누르면 마이너스가 되죠. 이것을 한번 누르면 작아집니다. 한번 누르면 또 작아집니다. 이렇게 줌의 효과를 편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뷰 옵션으로 가서 줌 100%를 클릭해서 본연의 크기로 돌아갑니다. 여기에서 또 돋보기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이 얼굴 부위만 확대해서 보고 싶다 그러면 커서를 대고 얼굴 부위만 드래그해서 네모로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고 커서를 놓으면 얼굴 부위만 확대를 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뷰 옵션으로 내려가서 줌 100%를 클릭해서 본연의 크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선택 툴을 다시 툴박스 클릭합니다. 선택 툴 드래그하고 필요에 의해서 이 사진을 조금 줄이겠습니다. 사진의 아래 모서리 조절점을 잡고 빗경사로 드래그해서 사진을 조그맣게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커서로 잡고 스테이지 중간에 가져다 놓겠습니다. 다음은 오른쪽 위에 있는 뷰 옵션 오른쪽 위에 있는 확대기능이 또 하나 있죠. T라고 써있죠. 이것은 이따가 소개가 안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면 Fit Select Object in Window 그런데 선택된 오브젝트가 클릭하면 윈도우 창 크기만큼 확대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현재 이 중간에 있는 작은 사진이 선택되었습니다. 선택 키를 눌렀죠. 됐는데 그 다음 이 아이콘을 눌러보겠습니다. 뷰 옵션에서 선택된 것을 누르면 윈도우 크기만큼 된다 그랬습니다. 클릭해 봅니다. 예, 윈도우 크기만큼 확대됐죠. 상당히 좋은 기능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면 100% 줌으로 해서 원 상태로 돌려놓고 오른쪽 위에 있는 키 이것을 누르면 윈도우 창 크기만큼 확대가 됩니다. 이러한 좋은 점이 있습니다. 이 상태로 두고 또 그 아래에 보면 오른쪽 아래 제일 이제 마지막인데 이 아이콘도 소개가 안 되어있죠. 이것은 Adjust View Zoom According to the Layout Change 그런데 레이아웃 체인지란 말은 이 그림 프로그램 그림의 변화를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오른쪽 플레이트를 넓히고 싶다 이러면 커서를 경계선에 가져다 커서 움직이는 커서가 보이죠. 경계선에 가져다 대면 줄이 두 줄 생기죠. 이때 잡고 왼쪽으로 드래그하면 오른쪽 플레이트가 넓어집니다. 넓어지는 대신에 왼쪽의 것은 자체가 그림이 잘려버리죠. 이렇게 해서는 작업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다시 원상태로 놓고 이때 이러한 작업이 필요할 때는 제일 아래에 이제 소개한 제일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하고 나서 이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면 오른쪽은 커지고 왼쪽은 크기는 적어져도 그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어져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죠. 이런 이점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작품을 작성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뷰 옵션이 일부는 우리가 하면서도 그 속에 섬세한 내용은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를 상세하게 알았으니까 이것을 잘 응용하셔서 좋은 작품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국화소리카페 강창학이었습니다.